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메라 필름을 부착해야 돼서 필름을 부착하고 그리고 카메라 청소하는 도구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청소하는 도구 사용법과 그리고 카메라 관리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와주시는 분들께서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먼저 제가 카메라 필름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부착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선 청소 도구를 꺼내야 되겠죠? 저는 다이소 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스프레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건 바람, 뭔가 이거는 붓이 들어있네요. 손으로 닦으면 안 돼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붓이 필요해요. 이런 붓, 바람 부는 거, 먼지 털이기죠. 그리고 면봉이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에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부분, 이런 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알코올 묻혀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닦는 수건.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필름을 열어볼게요. 저는 캐논 G7 마크2를 X 마크2를 쓰는데 필름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좀 인터넷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입할 때좀 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11번가에서 지금. 근데 저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카메라를. 그래서 여기 기스 나기 전에 본품만 구입을 했으니까 필름이나 이런 건안 왔겠죠? 그래서 필름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필름 부착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설명서를 읽어볼까요? 그래도? 액정을 깨끗하게 클리너로 액정을 닦고, 왜냐면 먼지가 붙으면 잘안 부착되니까. 그리고 필름 액정에 대하여 치수를 가늠하여 부착할 위치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해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나? 떨어지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싹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닦았으니까 이 부분만 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잘 맞춰서 한 번에 샥! 저는 이 필름이 두 장이 들어있었어요. 두 장짜리를 샀거든요.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스카치 테이프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이고, 안 떨어지네요. 할줄 알았더니 저는 약간 기포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먼저 이 카메라를 켜볼까요? 켜서 이런 부분, 렌즈 있는 부분을 이 바람 넣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는 먼지 털이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클리너로 닦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먼지나 모래나 이런 게 남아있을 경우 이 수건으로 닦았을 때 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액정에 기스가 덜 나겠죠?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잘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잘 보관해 둬야 되겠죠?
또 이게 수명, 액정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보관하실 때는 이런 다이소 가면 3,000원이나 이런 하는 통 있잖아요. 락앤락 통을 사서 이 안에 카메라를 넣으시고 저는 좀 통이 큰 이유가 옛날에 캐논 750D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구매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낫겠죠. 작은 락앤락 통을 구매를 하셔갖고 거기다가 습기 제거제를 물먹는 하마나 뭐 이런 참수 습기 제거제를 넣고 카메라를 넣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습기가 차면은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